지금부터 2023년 진해 군화교장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 감사합니다. 더 크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왕의 울림, 미래의 선율, 2023년 진해 군화기장 페스티벌 사회를 맡게 된 육군 군합대 상병 김인성. 아나운서 김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 진해에서 열리는 소통의 행사로서 14개 참가팀이 아주 화려하고 절도 있는 군악의장 마침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오늘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참가팀 입장이 있겠습니다. 참가팀이 입장할 때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가팀 입장! 네,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박수 소리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단이 먼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육군 군합대 입장이 있겠습니다. 육군 군합대 입장!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현재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무대이기도 한데요. 너무나 멋진 무대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큰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민국 육군 의장대 입장이 있겠습니다. 육군 의장대 입장! 네, 힘찬 박수로 육군 의장대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리듬을 다들 잘 타시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 장병들이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군 군합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해군 군합대 입장! 큰 환호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각기 다른 매력에 퍼포먼스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점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아주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군 의장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해군 의장대 입장. 네,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네. 오와 여기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그런 자세로 지금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예, 정말 보면서 리허설 때도 어떻게 저렇게 칼같지?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멋지게 봤던 것 같습니다. 미8군 군합대 입장이 있겠습니다. 미8군 군합대 입장! 후! 네, 항상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미8군 군합대를 위해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조명 아래에서 무대에서 이렇게 또 본 공연 때 보니까 네. 이게 느낌이 상당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거든요. 맞습니다. 가운데로 나와주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공군 군악대 입장이 있겠습니다. 공군 군악대 입장. 네, 공군 군악대가 반대쪽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또 나와주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면 굉장히 보시면서 저희도 즐거워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은 공군 의장대 입장이 있겠습니다. 공군 의장대 입장. 네, 공군 의장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영상도 많이 많이 찍으셔서 해시태그 진해 군항제 군항의장 페스티벌에서 많이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정말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먼 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광고등학교 마칭밴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영광고등학교 마칭밴드 입장. 모든 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지만 네. 리허설을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재능 있는 학생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최초로 마칭밴드가 만들어졌고 여기 네.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실까요? 지금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네, 이어서 해병대 의장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해병대 의장대 입장. 네, 아주 든든해지는 해병대 의장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와 붐비트 브라스밴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와 붐비트 브라스밴드 입장. 네,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막 손 흔들면서 막 네.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주 팬 서비스가 좋은 참가들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을 딱 이렇게 잡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수단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기수단 입장. 기수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센터를 향해서 나와주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객석과 가까워지고 있는 기수단을 향해서 큰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 무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생각이 또 나면서 큰 힘을 받고 오늘 공연을 또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큰 무대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께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과 관람객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 대하여 경례.
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과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양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저로 이쪽으로 다 붙었거든요. 이쪽부터 사람 좀 못 속에 일로 막아 있어. 국기에 대하여 들어 총.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림이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영상 자막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진해 군악위장 페스티벌이 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열리는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 그리고 관람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사단법인 이충무공 선양군항제위원회와 진해세계군악의장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김화태 위원장님의